40kg의 강력한 힘에도 견딜 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금속을 세게 깨물었다가는 이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 이가 깨지는 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주범은 따로 있는데요.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빙과류.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류와 달리 물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냉동시킨 빙과류는 얼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꽁꽁 얼린 빙과 두 개를 서로 부딪혀보면 마치 돌멩이 두 개를 맞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날 정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빙과류의 강도는 얼마나 될까요? 단단한 정도를 알 수 있는 강도 측정기를 이용해 실험해보겠습니다. 먼저 약 영하 15도의 냉동고 맨 위쪽에 있던 빙과로 측정해보니 24.29kg 힘까지 버티다 부서집니다. 이번엔 영하 32도의 냉동고 바닥에서 복원했던 빙과 제품으로 실험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무려 214.10kg 힘까지 버티다 부서집니다. 그럼 실제 사람이 치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설마 빙과보다 약하지는 않겠지 생각했던 제작진. 하지만 놀랍게도 빙과보다 약한 186.76kg 힘에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빙과와 유리잔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장구를 갖춘 실험맨이 빙과를 들어 유리잔을 세게 치자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놀라운 모습 확인. 자, 그럼 설마 빙과로 못을 박는 것도 가능할까요? 냉동고 아래쪽에 매우 단단한 빙과를 준비하고 이 빙과를 이용해 실험맨이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서서히 들어가더니 마치 망치로 박은 것처럼 나무에 단단히 박힌 못. 반대로 못을 박은 빙과는 아주 멀쩡한데요. 이렇듯 쇠만큼이나 단단해진 빙과를 무턱대고 깨물었다가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흔들리고 심하면 통째로 빠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치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 꽁꽁한 빙과를 깨물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사고를 당하기 쉬운데요. 충치가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 선천적으로 씹는 힘이 약하신 분, 그리고 잇몸이 약해져 있는 임산부의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빙과류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먹을 빙과류를 고르는 경우엔 더 차갑고 단단한 냉동고 깊숙한 곳에 있는 제품보다는 냉동고 위쪽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냉동고에서 바로 꺼낸 빙과는 대부분 딱딱하기 때문에 포장을 뜯자마자 이로 깨물어서 먹기보다는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 치아에 안전합니다. 또한 아직 유치가 남아있거나 영구치의 뿌리가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라면 딱딱한 빙과리보다는 유제품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올림픽 특집으로 준비한 4가지 황당실화 어떠셨나요? 국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에 힘입어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패기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 탓이던 뭐! 고맙습니다.